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136번째 오늘 시간에는요, 코드 4개로 작곡하기 혹은 리암하기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작곡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저는 화성학도 모르고, 코드도 많이 모르고, 그래서 작곡은 나중에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굉장히 화성이 어려운 곡들도 있지만, 요즘 노래를 제가 많이 듣고 분석하다 보면 코드가 몇개안 나오는데 너무 멋진 곡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도, 3도 마이너, 2도 마이너, 1도로 이루어진 곡들을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작곡과 리암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C키에서 당연히 C키의 노래면 C라는 코드로 시작하고 C라는 코드로 끝날 때가 가장 많겠죠. 하지만 꼭 1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히트곡에 많이 담겨 있는 코드 진행들을 머니 코드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인데요. C키에서 4도, 3도 마이너, 2도 마이너, 1도 메이저 이런 진행입니다. 자, 딱 이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노래 Let It Be에서 보시면 약간 여기 킬 포인트 4도, 3도 마이너, 2도, 1도 이런 진행이 나오죠. 오, 굉장히 다이아토닉 코드고 코드는 4개밖에 없는데 우리 귀에 솔깃하고 어렵지 않지만 또 오히려 세련되게 들리는 코드 진행입니다. 자, 로마 숫자로 분석해 보면 4도 메이저 다 다이아토닉 코드입니다. 3도 마이너, 2도 마이너, 1도가 쓰여 있죠. 지금은 제가 3화음만 쳤는데요. 7화음으로 치고 싶어요 하시면 똑같이 4도 메이저 7, 다이아토닉 코드, 3도 마이너 7, 2도 마이너 7, 1도 메이저 7 혹은 1도 6를 치셔도 됩니다. 화성이 꽉차 있죠. 대표적인 노래로는요,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라는 노래를 보면 이렇게 4도, 3도, 2도, 1도의 다이아토닉 코드 쓰여 있습니다. 3, 4분이 되는 노래가 이네 개의 코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 되게 대곡, 멋있는 곡, 히트곡은 어려운 화성에 어려운 코드를 썼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플한 코드들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저는 텐션도 넣고 싶어요 하시면 모든 코드에 가능한 텐션을 넣으셔서 9, E-7의 9, D-7의 9, C 메이저 7의 9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소리 들어보실까요? 자, 이런 소리가 되겠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이하이님의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도 보면 4도, 3도, 2도, 1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D 플랫 메이저 7, C 마이너 7, B 플랫 마이너 7, A 플랫 메이저 7으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이 C키로 조음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4도, 3도, 2도, 1도가 메인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제가 늘 예시 드리는 곡들, 학교 종이에도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꼭 시로 대라는 법은 없으니까 사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좀 어려운 학교 종 같지만 학교 이런 같은 흐름으로 4도를 치시고 E 마이너와 굉장히 사운드가 비슷한데 약간 메이저, 밝은 느낌을 더 주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C 오브 E로 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D 마이너, C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아까 E 마이너와 C 오브 E 뭐 조금 다르지만 베이스가 이렇게 4도, 3도, 2도, 1도로 내려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각 다이아토닉 코드마다 펑션, 기능을 배웠습니다. 4도는 서브 도미넌트, 3도는 타닉, 2도는 그렇죠, 서브 도미넌트, 1도는 타닉의 기능입니다. 와, 주요 3화음 세 가지 기능 중에 지금 어떤 기능이 없냐면 맞아요. 도미넌트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실용음악에서는 사실 도미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불안한, 언스테이블한 코드가, 증사도가 해결되면서 코드들이 진행된다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4도, 3도, 2도, 1도의 진행들은 안정적인 코드들이 좀 나열되어 있어서 2, 5, 1, 도미넌트 케이던스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코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다 그러면 도미넌트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요 하시면 이렇게 똑같이 오다가 여기에 2, 5, 1을 하나 정도 추가하셔도 괜찮겠죠? G7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까 한숨에다 넣어보면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세팅을 이렇게 코드를 해놓고요. 그때그때 코드들을 첨가하시면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코드만으로도 훌륭한 작곡 리함이 될수 있다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작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이아토닉 코드 4개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곡, 훌륭한 곡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